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뉴트리밀 가지고 모두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먹는 쉐이크 식사 조금 지루하시죠? 안녕하세요. 유산화 제품 요리 전문가 한명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뉴트리밀을 활용한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빵순이에요.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빵을 끊기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뉴트리밀을 활용한 빵을 제가 만들어 보았더니 일반 빵이랑 식감도 똑같고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반찬통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도 많고 그리고 또 더 유익한 지방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빵을 만들고 나면 오히려 빵에 맛을 더 풍미를 더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티스푼을 가지고 한 스푼을 일단 여기에 바릅니다. 이렇게 잘 분리될 수 있게끔 바른 뒤에 계란같이 생겼죠, 제가?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하셔서 흰자를 머랭을 치셔야 돼요.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섞으면 머랭이 절대 처지지 않고요. 이렇게 빵을 만드시면 약간 좀 굳은, 딱딱한 그런 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흰자를 이렇게, 노른자는 나눠서 여기다 놓아요. 분리를 해서 이렇게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셨으면 머랭을 쳐야 되는데요. 머랭을 칠 때 막 튀어요. 이게 빵을 만들 재료가 몸으로 샤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랩 있죠. 그냥 위생 랩을 여기다가 덮은 다음에 이렇게 거품기 여러분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거품기가 없으시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막 머랭을 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머랭을 치면 이렇게 튀지 않아요. 절대 튀지 않고 그냥 빠르게 이 아이가 머랭을 쳐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머랭을 쳐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머랭이 다 쳐지고 나면 노른자 네, 같이 넣어서 노른자를 같이 넣고 우유를 50ml를 넣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잘 섞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티스푼으로 잘 섞어서 주면 잘 섞어진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뉴트리밀을 3스푼을 넣습니다. 둘, 셋. 3스푼을 넣은 다음에 액티브 프로틴 드링크를 반 스푼을 추가로 더 넣어서 만들면 약간 녹차처럼 색깔 빛깔도 예쁘고 맛도 좋습니다. 잘 섞고 이게 향기가 너무 좋아요. 잘 섞였으면 다시 랩핑을 해서 전자레인지에 4분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돌려볼까요? 4분! 아까 반죽과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뉴트리밀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동일한 반죽에 뉴트리밀을 넣어요. 이 뉴트리밀 초코맛 3스푼을 동일하게 넣으시고 이렇게 코코아 가루를 넣어요.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코코아 가루를 한 스푼을 이렇게 넣으시고 반죽을 하신 뒤에 이렇게 짤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찰기는 이 정도. 미리 이 코코넛 오일을 발라놨습니다. 발라놓은 접시 안에다가 좀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죽을 밑에를 자르고 쿠키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짜서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토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취향대로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견과류도 이렇게 올려서 쿡쿡 눌러주세요. 넣고 이렇게 같이 쿡쿡. 네, 똑같이 전자레인지에 4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을
이렇게 쿠키까지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첫 번째 향으로 먼저 먹고, 자, 두 번째는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식감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트리뮤를 활용해서 맛있게 드시면서 다이어트도 멋지게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